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토니안입니다. 네,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제작 발표에 서니까 긴장이 되는데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전혀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 방송 VCR을 제가 보면서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요. 정말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밖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되게 예전에는 겉으로 보이는 걸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도 좀 시간이 지나고 오랜 세월을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은 좀 배제를 하고 제 이미지나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저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. 바지 사장 아니냐.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.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보이면 안 되나? 내가 좀 더 뭐 대표처럼 보여야 되고 막 행동해야 되고 그랬나?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사실 이게 내 진짜 사업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런 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좀 많이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좀 편해진 것 같아요. 근데 오히려 뭐 또 방송을 하다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아까 뭐 CP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저렇게 해도 되나?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다 저희만의 어떤 성향과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도 바깥에 팬들이 계속 카메라를 들고 토니안 씨를 계속 찍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랑 같이 지금 동물농장 하는데도 출근할 때 출근길, 퇴근할 때 퇴근길 계속 찍고 아까는 심지어 잠깐 화장실 갔는데도 화장실 바깥에서 계속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찍고 있더라고. 그래서 야, 도대체 토니아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. 심지어 응가로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팬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모습 보면서 저는 약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.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, 그런 애환이 있다라는 거 많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